이렇게만 하면 천금 만금을 얻는다. 개띠의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과 개운법. 오른발에 황금, 왼발에는 애정. 걸을 때마다 천복이 따르는 개띠 운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개띠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4년의 개띠 운세는 따라하면 천만금을 얻는 해로 걸을 때마다 천복이 따르니 행운을 잡는 방법과 발복이 잘 되는 개운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가오는 갑진년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은 개띠의 운세를 살펴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개띠는 갑진년에 재물운이 가장 좋은 띠 탑4 안에 들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전이 호락호락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저먹는 돈이 아니고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얻는 운세인데요. 지금부터 누가 재물을 쟁취하고 누가 금전을 놓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띠는 2023년 개묘년에는 겁살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는 재살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살이라고 하니까 무섭게 느껴지겠지만요. 무조건 흉한 것은 아니고요. 대세적인 기운, 나를 1년 동안 감싸는 커다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살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재는 말 그대로 감옥을 뜻합니다. 몸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이지요. 하지만 우리 개띠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뚝심 있고 끈기 있고 특히 두뇌가 명석한 게 개띠인데요. 그래서 비록 몸은 묶여있으나 반대로 이 두뇌는 활발하게 반짝이는 일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개띠의 갑진년, 직장은 사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에너지와 열정이 커지는 시기라서 일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텐데요. 2024년은 명석함이 결정에 이르는 시기라서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를 꾀하는 업종에 종사하면 반드시 빛을 보실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술업종이나 연구지, 창의적인 일이 그렇지요. 반대로 몸을 많이 쓰는 일, 예를 들면 출장을 자주 가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개띠는 2024년에 몸이 묶여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결과가 비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달리 결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활동 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치면 업종 변환이지요. 회사원은 부서를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띠는 갑진년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개띠 갑목분들은 충하하면서 화가 펼쳐져 좀 더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무실에만 있던 분들은 갑자기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잠시 후에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활동 범위가 넓힐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재물이 정통으로 들어오거든요. 재물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인관계 운을 잠시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세 중에서 인간관계 운이 가장 나쁜데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다투거나 아예 등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질투와 험담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요. 절대 구설수에 순응하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해명은 옳은 일이나 변명은 금물. 특히
임기응변을 해보겠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데요. 신뢰를 크게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이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때마다 복이 붙는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개띠의 갑진년 재물운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할 기회를 잡으시면 반드시 재물이 따라옵니다. 사주에는 이런 풀이가 있는데요. 활동 범위가 넓다는 것은 곧 재물운이 좋다는 해석입니다. 활동력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신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개띠의 정신적인 활동은 점수로 따지면 만점이니까요. 갑진년에 부족한 신체적인 활동만 채워주시면 큰 재물을 떠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깥으로 나갈 기회를 발로 걷어차거나 영리한 머리를 썩히기만 한다면 재물운도 도망갈 겁니다.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당연히 높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운세는 애정운입니다. 기혼자와 애인이 있는 분께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권태기에 빠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싱글이신 분께는 애정운이 대박나는 해가 됩니다. 연애는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애정을 키워나가면 25년 혹은 26년의 혼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개띠의 개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 간의 관계를 단단히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 텐데요. 갑진년의 개띠는 이런 일을 무조건 한 번은 겪습니다. 생각만큼 재물이 모이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사업 계약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이지요. 그럴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바로 가족인데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감정적으로 위로를 건네줄 기인이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른바 사업 대박제를 지내는 겁니다. 준비물은 술과 술잔이 전부입니다. 술은 소주나 정종, 막걸리 다 되고요. 술잔은 종이컵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를 지내는 방법은요, 하루에 딱 한 번 집이나 사업장 주변에 술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육해살 방향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개띠의 육해살은 서쪽, 그러니 9시 방향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또 기왕이면 아침에 종이컵에 술을 따라놓고 기도를 올리셨다가 주무시기 전에 서쪽으로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은 개운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의 개띠의 태어난 연도별로, 즉 나이별로 운세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풍요롭고 넉넉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